안녕하세요. 제니퍼의 소근소근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독특한 거 가져왔는데 뭘까요?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을 가진 나라는? 궁금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강남? 강남은 순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비싼 지역의 이름이 강남 구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휴가철입니다. 여름은 피부 노화와 모발 손상의 확률이 가장 높을 때죠. 주의하는 법, 어저께 이어서 2탄입니다. 가볍게 갈게요. 자, 휴가철 광노화 주의, 이거 아시죠? 광노화라고 합니다. 광노화. 이거는요, 피부 노화를 빨리 늙게 하는 주범을 광노화라고도 합니다. 네. 휴가철 광노화 주의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름살, 주름, 또 색소 질환 유발을 하죠. 한번 읽어 드릴게요. 들으세요. 자, 여러분, 피부 노화, 피부와 모발이 손상될 확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그쵸? 자, 강렬한 햇빛에서 나오는 자외선 A, B는요, 기온이 오르면서 흐르는 땀과 피지는 피부 노화의 큰 주범, 범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그냥 햇빛을, 이 여름에 이 뜨거운 햇빛을 그냥 받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일광화상, 기미, 주근깨, 색소침착, 검버섯, 주름이 많이 생기죠. 갑작스러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물 많이 드시고요.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어저께랑 똑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모자, 선글라스, 많죠? 긴팔, 그 다음에 양산도 있고요. 많이 있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된다는 점,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신 다음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목까지 꼼꼼하게 얇게 펴바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늙지 않죠. 여러분들 갑자기 선탠을 하거나 바닷가 놀이동산이나 물놀이 갔다 오시면 갑작스럽게 주름, 주근깨, 검버섯 같은 거, 색소침착 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은 가겠습니다. 1위. 아까 여러분들하고 게임을 했었는데 맞추신 분 계셨죠? 축하드립니다. 1위는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의 피크로드라는 데인데요. 정말 홍콩 야경 좋은 건 아시죠? 네, 홍콩 도심 야경이 다 보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1위가 홍콩의 피크로드, 제일 비싼데요. 세계에서 2위 가겠습니다. 2위는요, 전 세계의 쇼핑 중심 미국입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5번가. 딱 5번가만 비싸. 아, 다 비싸지만 그래도 제일 비싼 곳은 뉴욕 맨하탄의 5번가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전 세계에 있는 명품 매장과 대형 백화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라고 리서치가 나온 거예요. 네. 자, 3위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 리서치 한 6위 정도 했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거라서 좀 생소합니다만, 3위는요, 영국입니다. 런던 중심가에 있는 나이츠 브릿지라고 합니다. 나이츠 브릿지. 고급 쇼핑 거리로 오랜 전통의 헤롯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요. 정말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갔다 와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4위는요, 드론은 봤어요. 죄송합니다. 자, 유럽 모나코. 유럽 모나코의 에비뉴 프린세스 그레이스. 프린세스 그레이스라는 곳인데요. 헐리우드 여배우였던 그레이스 켈리 모나코 왕비의 이름을 딴 이 해변거리. 여기서 살면 모나코 왕족과 러시아, 중동, 재벌들과 이웃사촌이 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된장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대로 카피한 거야. 그대로 가진 거. 네. 이 해변거리인데요. 여기는 유럽 모나코의 에비뉴 프린세스 그레이스라는 곳인데 여기는 정말로 모나코 왕족과 러시아 중동 재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이 있으면 이웃사촌이 되겠죠?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저는요. 자, 5위 갈게요. 프랑스입니다. 남부 프랑스 휴양지 카푸페라. 자, 억만 장자들의 별장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또 제가 안 가봤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한번 가볼까요? 네, 남부 프랑스의 휴양지 카푸페라. 여기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집을 매매를 하고 집을 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00평 집 한 채 빌라 가격이 무려 463억 원에 매매가 됐다고 합니다. 매도 매매 비싸죠. 200평 빌라에 463억 정도의 그냥 별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지금 하고 있죠. 자, 6위는요, 6위 안에 호주가 들어갔습니다. 호주 시드니 삼북동 어디냐, 포인트 파이퍼라는 데인데요. 여기는 오페라 하우스 전경을 집에서 한눈에 쫙 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비싸다고 합니다. 와우, 들어본 곳도 있고 안 들어본 곳도 있는데 그렇구나.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은 순위에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장 비싼 강남구다라는 점. 네. 자, 여러분들 좀 전에도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벌금용이 좀 세졌습니다. 10시간 동안 차를 못 빼게 한 보복주차, 네, 왕심술 운전자에게 우리나라에서는 벌금 60만원을 네, 측정을 했네요. 주차 시비가 있었었는데요. 그 주차 시비가 있었던 차량 앞에다가 심술 굳은 운전자께서 차를 앞에다 딱 대놓고 10시간 동안 차를 운행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업무를 못 보셨던 거죠, 하루 동안에. 그래서 법원은 이 차를 10시간 동안 빼주지 않은 보복 주차 운전자에게 60만원 벌금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yes or no. 과하다? 너무하다? 작다? 어떤 생각하세요? 네, 저도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뭐죠? 역 앞에 서 있는 여성 엉덩이를 딱 한 번 휘리릭인가요? 한번 만진 대학생에게 우리나라에서 법원에서 또 한 번 벌금을 때렸습니다. 무려 200만원이라는, 아, 조금 크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글쎄 피해 입은 여성 입장에서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대학생이 다 되셨는데 이렇게 자각 없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죠. 네. 역 앞에 서 있는 여성 엉덩이 한 차례 만진 대학생 200만원 벌금에 24시간, 만 하루가 넘는 시간, 딱 만 하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인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거 무슨 망신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어제 오늘 무진장 덥습니다. 내일도 덥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요일서부터는요, 태풍 난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비바람과 천둥, 번개, 네, 소나기 예보 엄청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